양파 농사 지면서 제일 바꿨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격이죠. 가격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런 막 사장님 돈. 없어졌으면 쓰겠습니다. 그거 있어. 너무 가격을 해보니까. 맞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럼 뭐 서울로 다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양파 5톤차로 막 50대 60대씩 올라가거든요. 서울로. 근데 양파는 너무 서울에 너무 주물러. 서울에서 너무 만약에 7,000원 해보면 여기도 7,000원 돼버려요. 그래서 뭐 강주 같은 데는 뭐 들어가면은 뭐 만약에 300만 들어갔다. 근데 가격이 안 나와요. 양파가 없는데. 그럼 경매사랑 따지죠. 왜 300만 밖에 안 들어갔는데 왜 가격이 안 되냐. 서울 시세가 지금 그런다. 이렇게 말이 나와버리니까. 아, 대전 시세는요? 그런 거로 말하고 이제 가락동 시세는. 서울로 잡아. 양파 서울. 무조건 서울. 무조건 서울. 딸기도 다른 지역은 있는데 광주만 좀 특히 특이한 거. 광주가? 특이한 거. 그나마 지네들 나름대로 이제 시장이 형성돼 있다 보니까 좀 서울하고는 좀 그래도 그걸 타진 안 타진 않아. 근데 그게 뭐냐면 저 딸기는 보면은 그 옛날 충남 부여에서 서울로 올리시던 분들이 대전으로 돌리고도 막 하거든요. 단가가 이게 뭐 대전이 서울따라는 게 아니고 또 대전 시세가 따로 있더라고 보면 항상. 광주도 마찬가지. 대전 시도 마찬가지. 양파는 그게 아닌 것 같아 보면 항상. 그리고 양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량 생산하잖아요. 오히려 뭐 딸기 1kg씩 이렇게 해서 직접 공판장에 내셔도 가격이 어느 정도 잡아주는데 제가 지금 창고에다 막 7,000개 이렇게 넣어보면은 직거래 자체가 힘들어요. 아 맞아. 네. 중간에 열면 문제가 있는 거지. 네. 열면 문제가 된 거죠. 냉장고. 냉을 열어보면은 창공기가 들어가면은 양파 이제 눈을 뜬다 그러죠. 싹이 나버려요. 그래서 들어갈 때는 이제 저녁이나 아침에 선선할 때 얼른 들어가서 온도 체크하고 나와서 제가 또 냉동창고를 30평씩 세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년 양파 농사하시면서 딱 두 번 떠먹었어요. 작년에는 아예 그냥 싹 갖다 버립니다. 아 맞아. 예, 그렇지. 작년에 어떻게 됐냐면 창고에서 이제 창고 봉인을 시켰는데 키로당 200원씩 한 망에 4,000원 줬는데 4월달까지 문을 못 열겠어요. 4월에 열었는데 물이 한나 차갔어요. 왜요? 다 썩어가지고. 온도가 안 맞아서? 아니죠. 그 저장기가 넘어서? 저장기가 넘어서가지고 저희가 11월달부터 못 들어가게 있거든요. 아예 봉인을 해버리니까 들어가면 이제 벌금도 물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예 문을 못 열게 한 거예요. 그때 뭐 가격이 폭락하고 그래가지고. 네, 완전 폭락해요. 그래서 저장 물량 이제 그냥 격리를 시켰는데 청소비도 주나? 제가 다 했었죠. 청소. 청소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노지 하시는 분들 그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특히 양파 하시는 분들이. 저희 무안이 이제 양파가 안 될 겁니다. 저 어렸을 때 제가 수박 농사지 담배 농사랑 마늘을 아버지 아마편 좀 가졌어요. 근데 양파가 들어오면서 이제 한 20년 30년 됐죠. 그러니까 양파가 들어오면서 양파 농사가 다 바뀐 거예요. 무안 지역이. 농수로 있을 때 그러면 양파를 특산화 시킨 건데 무안에서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또 한 20년이나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만생 양파가 안 돼요. 기후 때문에. 그리고 전북 쪽에는 잘 돼요. 계속 올라가니까. 네. 이제는 뭐 콜라비 농사라도 지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주도에 사는데 이제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콜라비라고 하니까 짱하다. 브로콜리라도.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말해도 되나? 제 노하우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중조생을 중조생을 많이 하려고 생각해요. 왜냐면 만생 같은 경우에는 냉해 피해 때문에 그걸 딱 피해서 수확하기 위해서 이제 중조생을 심어서 한 두 달 정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려고. 문제가 이제 저장이 하나 있구나. 걔가 이제 만약에 저희가 이제 냉동 창고를 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차는 다 비싸게 팔려고 한 거기 때문에 놀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두 달 더 저장했다가 내가 귀농한 지 지금 내가 7년? 이제 올해 8년째인가? 8년째인가 됐는데 내가 올해 도시생활 하다가 와가지고 귀농해서 처음에 이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너 시골에 있는 사람들 1kg 한 박스에 2kg 한 박스에 1,000원, 2,000원은 왜 그렇게 목숨을 걸까라는 생각을 농사를 처음에 지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 형 좀 얼마나 된다고 그랬는데 너 직접 농사를 지니까 1,000원, 2,000원에 목숨을 거는 책임져. 맥살 잡고 싸매야 돼. 사우제 전체 경매사 원상. 그러니까 직접 농사 지으니까 알겠더라고. 네. 제가 제 아들한테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논을 2030 프로젝트로 농지청에서 만 평을 샀거든요. 근데 간척지예요. 아버지가 빨리 농사 안 치고. 아. 제 아버지가 바로 얘기 미친놈아. 저한테 바로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냐면 뭐 순창이 이런 데는 하우스가 시설 농가들 많잖아요. 어. 이쪽에는 그냥 다 노지예요. 그래서 아버지 상식상으로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지? 네. 딸기 그 무안에 몇 농가 있다고요? 두 농가. 이제 포함해서 세 농가. 아. 그리고 아버지가 그 말씀하셨어요. 누가 무안 딸기 먹을 줄 아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하우스 지어서 좀 이렇게 뭐 편하진 않겠지만 수익 좀 더 내고 내보고 싶고 뭐 수도 자체가 1200평 해서 500만 600만 벌어요. 한 방구에. 그러면은 뭐 제가 쌀농사 짓는 이유가 뭐냐면 월급식으로 안정적 짓거든요. 근데 쌀농사 지어서 밭농사에 다 넣어요 다시. 그래서 시설을 좀 해보고 싶어서 아버지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 바로 네. 이렇게 크게 농사를 짓는 그 그런 데가 이제 여기 무안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우리 그 영암 대표님 계시잖아요. 영암에서 그렇게 크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우리 영암 대표님이 그렇게 꼼꼼하고 그렇게 일하잖아.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무한디 그렇게 하냐고 그냥 대충 해라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작은 평수에서 고수익으로 일하다 보니까 네. 몸도 힘들고 네. 신경도 많이 쓰는데 영암 대표님이 그렇게 하니까 아니 대충 해요. 근데 열동이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는 그냥 소꿉장 나눠로 보이는 거야. 돈도 그렇고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일이 많잖아. 크게 막 기회화된 분들 하실 때는 하우스 먹었으면은 되게 귀여워 보일 것 같아. 진짜 귀여워 보일 것 같아. 저도 이팜 TV 이렇게 이런 거 팀에 만나서 알았어요. 아 딸기가 돈이 되는 거야. 아 근데 일이 많아요 되게. 그런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 노지 농사가 시설 농가들은 이제 뭐 거의 저희 이쪽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뭐 그거 쬐까면서 뭐 짜라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할 일이 엄청 많다더라고요. 저는 또 봐도 와 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계속 하루 종일 하우스에 네, 있어도 꾸준히. 그러니까 큰 농사 진 사람들이 그거 하잖아. 그러면은 네. 화병 나서 죽어. 그러니까 저희는 뭐 안 때워요. 어 심어놓고 그냥 아 죽으면 죽은 갑다 하고 나도 평수가 있으니까 네 평수가 있으니까 어. 단위 면적당 이게 틀릴 거야. 네. 해도 안 나지. 우린 지나가면서 딸마다 딸기 딸 때마다 그 비어있는 공간이 막 태가 나가지고 계속 신경 쓰이잖아. 제가 뭐 드릴 것은 이런 거 없겠습니다. 자주 오겠습니다. 네 자주 네. 우리 순창도 좀 와요. 아 예. 순창 가장 유명한 고추장. 이게 순창을 고추장으로밖에 생각 안 자연이팡 몽타는 자연이팡 푼가요? 짱어? 일단 상호명은 레드베리팡이거든요. 아 레드베리팡. 근데 왜 농사를 지려고? 원래 중학교 때부터 농사 네. 접해갖고. 몽타 중학교 나왔어요? 아니 아니 네. 보이는 중학교 나왔어요. 아. 할아버지가 몽타. 아 할아버지께서 몽타 보시고 네. 오빠 사람이구나. 네. 저는 아이 틀려요. 농사 저희 아버지가 농사 지었죠. 저는 태권도과 나왔어요. 목포대학교? 아니요 천남고학대. 천남고학대 태권도과 나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딸기 재배할 때 애기들 있으니까 내가 딸기 보내주고 그럴 테니까 형 같이 동생 같이 그러고 좀 친하고 삽시다. 우리 이제 정 대표네에서 가서 딸기 사 먹으면 되는데 내가 더 맛있게 재배해가지고 내가 아, 저기 안 먹고 싶으면 저기 애들 데리고 와서 좀 따 먹고. 아 그래. 딸기가 마음도 따졌나? 아 딸. 아 그래. 솔초 많이 땄니? 양파는 갖고 싶은 대로 갖고 가고 밭에 있으니 지금 다 빨아져 있으니까 오늘 그냥 가지 말고 저녁에 가갖고 산에 뭐, 가득 싣고 가요? 네 가득 싣고 가죠. 그 저 뒤에 실어봤자 몇 통 안 실어져. 이게 네. 스케일이 다른 거야. 네. 큰 그 대농하고 소농하고 차이야. 이게 대농들하고 만나보면은 그 느낌 자체가 다른 게 우리 아. 영암 대표님도 대농이잖아요. 그게 그거보다 그 하우스 시설 하시는 분들하고 노지 하시는 분들 차이인 것 같아요. 그게 딱 차이가 있더라고.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자라. 왜 그러냐면은 잘 수밖에 없어. 평수도 그러고 작으니까 조금 이걸 했을 때 얼마가 손해 날까라는 계산 자체를 막 시작하고 하니까. 근데 크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최고 한 2,000평 정도 망가져도 그냥 조금 줄어들 수익 줄어들고 말지 아, 예. 막 그런 생각을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 같이 잘못해서 다른 데서 좀 날라 들어와가지고 망가지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다. 근데 우리는 조금 제초제가 날라 들어와서 그쪽이 망가졌다 그럼 우리 난리 나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차 농사 짓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버지가 시킨 대로만 했었어요. 근데 아버지 농법은 옛날입니다. 요소 많이 해. 뭐 이렇게 무조건 크게 만들어서 뭐 야 무조건 요소 뿌려! 이런 농법이었는데 아. 제가 농사 짓은 지 한 3년차 되면서 아버지 말 아예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농사 짓다가 미생물이라가 2년 전에 알았는데 써보니까 이게 육안으로 뿌리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아 미생물이라는 게 효과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역시도 딸이 아, 그 미생물 좋은 거 뭐야 도대체? 말은 못 하겠다. 이밤 TV 스며 안 나나? 스며 스며? 촬영하고 있어서 네, 촬영하고 있어서 뭐 이런 말 들으니 거지만은 네. 나 역시도 농사를 지면서 지금 제일 그런 게 사람들이 나를 사기꾼이라고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 정도 매출이 어떻게 나오냐고. 아무리 막 관행에 농사를 지는 우리 선배님들이 했을 때 이 그 매출이 어떻게 나오냐 이제 먼데서 보는 분들이. 근데 내랑 같이 농사 지는 사람들 거의 그 매출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후계농 하는데 갔는데 그 양반이 웃긴 게 뭐냐면 통영을 7동을 해요. 7동을 통영에서 7동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 할만해요. 근데 첫해 자기 장인이 그길 이제 지상권을 매매하려고 받아가지고 농사짓는데 장인은 이제 가르쳐준다 농사지니까 안 될 것 같더래. 그래가지고 2년째부터 까져본 거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했어. 그래서 장인은 대충 싸우고 나서 이제 내 거 유튜브 보고 따라서 했는데 그의 매출이 너무 좋았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고. 그래서 지금도 엊그저께 만났는데 한동당 거기도 토경을 하는데도 한 4천만 원 가까이 했는데 올해는 세동이 불나왔다 그러더라고. 그래도 3천만 원 이상은 한 것 같다고. 우리 이거 연천 대표님도 마찬가지. 연천 대표님도 한동이 몇 평이죠? 많이 하면 250평이고 적게 하면은 한 200평 정도. 4천. 그러니까 한동이 4천이야. 평당 20만 원이 평당 20만 원. 평당 20만 원. 평당 20만 원. 그 농사의 우리 딸기 농사의 네. 꿈이 평당 20만 원. 저희 쌀 농사 200평에 60만 원잖아요. 200평이. 200평이 60만 원. 60만 원. 평균 잡아요. 근데 와 이거 진짜. 요거 더 먹는 것도 우리의 숙명이긴 한 것 같아. 아 저는 그 악플이 좀 뭐라. 어, 전 좋다고 그냥 얘기하는 건데 저 약쟁이도 막 약 팔라고. 나 역시도 마찬가지. 네. 최근에 내가 그 댓글을 안 봤었는데 바빠가지고 못 봤지. 그러고 나서 정리하고 나서 예전 그 댓글을 딱 봤는데 써져 있는 것 중에 가장 화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 사람 아무것도 모른다. 대본 보고 읽는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대본이 없이 하기도 하지. 이거는 제가 어차피 찍잖아요. 수로도 그렇고 자이펌도 그렇고 저 촬영 어떻게 해요 근데 진짜? 저 촬영 어떻게 해? 그냥 우리 와가지고 현장에서 그냥 바로 하잖아. 응.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 내가 예전에 제일 많이 했던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내가 시골 생활하기 전에 장사를 하면서도 마찬가지 뭐 또 농사를 장사도 하셨고 농사를 하면서도 마찬가지 다른 친구들한테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니들은 해보기나 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도전도 안 해보고 뒤에서 막 까는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났죠. 엊그저께 모를 다 뽑고 이제 한가해가지고 예전 거 댓글을 갖다 좀 읽어보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같이 해보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댓글 남겨놓으면 내가 못 봐가지고 답을 못 달 수가 있으니까 그날 저녁에 진짜 술이 급 땡기더라고. 아씨 와가지고 한번 이야기나 해보고 나서 나한테 그런 이야기나 하지 그런 생각이 났어요. 이게 근데 이겨내야 돼요. 제가 유튜브 하면서 악플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주작이다 저 사람 농사도 안 지면서 저 농부의 낮밥이나 컨텐츠를 제가 만들어서 지금 찍고 있는데 농부도 아닌 사람이 농부래. 막 이런 거. 막 직접 와서 좀 봐라. 그러면 그러니까. 막 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좀 태응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태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아요. 태응. 네, 필요가 없고. 여기는 2만 명이니까 당연히 그럴 거고 나는 숫자도 별로 안 되잖아. 3천 명밖에 안 되니까 뭐 그런데. 아, 3천 명. 어떻게 나보십시오. 겁나 버립니다. 네. 뭐 구독자 500명. 500명. 진짜 100명 만들기가 엄청 힘들거든요. 아, 그치. 100명 못 해봐요. 못 했나 보세요. 모아나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솔직히 저는 이제 컨텐츠가 정해지지가 않았잖아요. 인물 중심의 유튜브이기 때문에 엄청 힘들어요. 진짜 힘들고 전 제일 힘든 게 편집. 아, 그치. 편집 너무 힘들어요. 제가 엄청 힘든 일을 많이 했었어요. 양파 상차라든지 무안에는 할 게 그런 거 없겠어요. 젊은 사람들 용발차 하나 있으면 먹고 산다 하거든요. 농사 지으면서 뭐 농약 알바 다니고 뭐 양파 상차하고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노가다 뭐 다 해봤어요. 농협도 다녀보고 뭐 집도 한 두 채 지어보고 뭐 다 해봤는데 농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농사가 제일 좋은 것 아, 좋은 것 같다고? 네. 정년이 우선 없고 우리가 좀만 노력해가지고 나는 항상 그 이야기하는 거 이걸 하면은 좀 더 좋아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댓글로 아니면 물어보기로 이러거든. 그러고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힘들게 하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안 하고 어떻게 그런 수익을 바랄 거냐고. 도시에서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발 많이 움직여가지고 움직이는데 우리는 이만큼만 해가지고도 이 정도 수익을 난다면 그 정도는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한다는 건 너무. 근데 농사지면서 이런 거 있어요. 대기업 대행 친구들 뭐 있지만은 뭐 공무원하는 친구들도 있고 있지만은 뭐 1년에 엄마 본다 그런 게 좀 약간 우스워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나 1년에 뭐 나 한 1억 벌어. 근데 와 이런 거 있잖아. 왕자가지고 워낙 재능이니까. 뭐 나는 많이 벌지 않지만은 그 실질적으로 내가 1억을 다 번다고 하더라도 우리 집사람하고 반씩 하면 나는 그 도시에서 말하면은 일반인 직장인들 연봉보다 많은 거 아니야.
많은 건 아니야. 아, 그렇구나. 둘이 하다 보니까 내가 순이익을 1억을 남긴다도 우리 집 사람 5천만, 나 5천만 하면은 한 집이잖아요. 네? 한 집이. 아니 그러니까 두 명이 일을 하다 보니까 두 명이 일한다 보니까 예. 그러면은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야기하면은 내가 좀 더 낫구나. 아. 생활. 근데 그거를 업종을 따지고 따져봐야 되는데 농업 쪽에서 5천이면은 영업성이 봤을 때 작은 건 아니에요, 진짜. 그리고 걔들은 같이 일하잖아. 농업 쪽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자가 일하고 여자가 살림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일단 1억이잖아요. 농업에서 영업상한 친구 봤을 때는 4천 5천 살 거야 아마. 그 이상 넘어가야 인정받는 사람들 없어. 진짜 없어. 받는 사람들 그러면 괜찮은 거지. 농업 쪽에서는 이게 항상 외부 쪽과 비교하다 보니까 이게 결이 생기는 거지. 농업 쪽에서는 높아 확실히. 농민이라고 감히 말하긴 좀 그런데 높아요 확실히. 근데 우리 친구 중에서는 그런 친구들은 없어. 우리 친구 중에 막 100억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오면은 아이고 고생한다. 고생한다. 맛있는 거 먹자. 그게는 결이 틀리고 100억대 사이에 결이 틀리고. 아니 근데 또 100억대보다 더 여유롭지 않나요? 농사가. 아, 그렇기도 하고 근데 친구들이 네, 3개월씩 놀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농사한다고 오잖아. 그러면은 나는 이제 광양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친구들이 가면 갈 때마다 맛있는 거 사주기도 하고 고생한다 그러고. 아, 나 처음에 제일 큰 게 뭐냐면 내 친구 중에 먼저 농업을 했던 친구가 있는데 귀농 해가지고 너무 나를 갖다 이제 가슴 아프게 하는 원주민들이 있었거든. 근데 내가 이제 내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 야 이래저래 해가지고 너무 애들 사람들 힘들게 한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야 내가 비닐이 쳐주고 다 해줄 테니까 기다려 그랬더니 사람들 데리고 왔더라고. 내 친구가. 그래서 얼마 그때 감동받았는가. 근데 그 친구가 해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아라. 어차피 처음에 오면 다 그런다 그랬더라고. 근데 3, 4년 지나고 나서 그렇게 되니까 내 친구가 얼마 전에 왔거든. 어 괜찮냐? 그래가지고 어 괜찮아. 가.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해본 것 같아요. 해보시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날 새도록 할 수 있어요. 날 새도록 한다고?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재미를 느끼셨으면은 저희가 이제 그 이렇게 그 저희 지금 녹화 방송이잖아요. 그냥 라이브로 같이 하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네네. 이제 그 보신 분들이 좀 재미가 있으시면은 네. 이제 라이브 요청 있으시면 이제 다른 우리가 한번 라이브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재밌게. 아, 네, 댓글 좀 많이 달아줘요. 네, 네 여러분 입방 TV 오늘 자일파 우리 대표님과 네 노지농사 뭐 농수로와 함께 이렇게 토크쇼를 해봤는데.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입밤 TV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연 입밤도. 네. 응? 자연 입밤 농수로 입밤 TV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고요. 네. 술취해 봤습니다. 네. 네. 박수 한번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